시간적으로는 1825년에 지어진 조선 후기의 영남 지방, 울산 지방의 어떤 그런 양반 가옥의 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요 집터가 한 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마당이 있고 여기 앞마당이 있죠, 그죠? 요 앞마당인데 요 앞마당은 여기가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여기가 안채입니다. 안채고 왼쪽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좌측에 있는 건물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장채 또는 고방채라고 그러죠. 예. 뭐 쉽게 말하면 그 창고입니다. 창고고. 그 마주 보고 있는 저 건물이 곡간채입니다. 곡간 또 뭡니까? 창고죠. 그러니까 똑같은 창고인데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저게는 밭이나 논에서 추수를 한 알곡을 그대로 보관을 하는 곳이고, 여기에는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찌어가지고 살을 갖다가 여기 보관한다든지, 또는 장에 가서 마른 반찬 같은 걸 갖다가 사가지고 또 제수거리를 사가지고 보관하고 하는 이제 그런 용도죠. 용도고, 여기에 다섯 칸인데 세 칸은 저 그런 용도고 두 칸은 그 방 하나 마룻방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젊은 그 집 주인이 거처한다 해가지고 작은 사랑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니까 공부를 한다 해가 공부방이라고도 흔히들 하기도 하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요 안채는 뭐냐 하면은 그 집의 안주인이 이제 그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쪽 공간이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집 안주인이 거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 마루 건너서 방이 있다 해가지고 무슨 방이요? 건너방. 그렇죠? 건너방이 달리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요게 예를 들어가 그 집에 이제 그 이 안채 주인으로 따지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계시면 어른이 계신다 해가지고 후에 상대를 가지고 상방이라죠. 그죠? 그래서 상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은 건너방에는 주로 이제 안노인이라든지 또는 젊은 그 교수, 아직 결혼 안 한 아치가 이렇게 거쳐왔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맞은편에 있는 저 건물은 사랑채죠. 그러면 사랑채는 그 집에 남자 주인이 거쳐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 집안에서 외부에 오픈대가 있는,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저 사랑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무심코 들어오셨을 겁니다. 대문하고 요걸 중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중문하고 대문이 직선으로 안 놓여 있습니다. 윽각으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 보이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외법이라 해가지고 남녀가 구분을 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외간 남자가 여성들이 사는 이 안채 공간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윽각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집은 대충 제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집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참 재밌는 이야기고 많습니다. 많은데. 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정조부님에 대해서도 또 조금은 이제 한 말씀은 이렇게 듣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제? 예, 그래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뭐 하셨고 하는 건 저게 리플릿 보셔도 되고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막 충분히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그, 남 할배 이야기 뭐 두 분, 세 분 들으면 지겹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걸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조부님의 그 생애를 갖다가 쭉 이렇게 그 살펴보면, 몇 가지 키워드를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희망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열정. 마지막으로 헌신이라는 것.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1914년은 어떤 해입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연합국 측에 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독일은 오늘날은 미국보다도 더 세계적인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대다수는 이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막강한 독일에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놈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틀림없이 그만 꼴당할 거다. 그때 우리가 이제 뒤집어야 돼가지고 나라를 되찾자. 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915년에 정대국에서 창설하신 게 광복회라는 거죠. 그래서 또 1915년이라는 거는 그 우리 식민지 통치에 또 어떤 논의가 있냐 하면요. 한국권 침탈 후에 일제가 대라우치 정도의 아주 강압적인 무단 통치로 그 자기들이 그 통치가 아주 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1915년에 노동구상 공진회를 개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박람회죠. 박람회를 개최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조선을 이렇게 지배를 해가지고 안정을 이뤘다 하는 걸 세계 만방에 자랑하는 거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독립의 여지를 완전 꺾어버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과감히 들고 일어난 게 광복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독립이라는, 꺼져가는 독립이라는 것 같다. 기미하게 이렇게 그 희망을 던진 그런 그 역사적인 자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정조국께서는 군자금을 마련을 해서 만주에서 군사 교련 시설을 훈련소를 만들어서 장병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서 군사로 양성을 한 뒤에 무기를 구입을 해서 이들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평소에 일이 없을 때는 농사를 짓고 기다리다가 일이 있을 때는 향토 예비군 소집하듯이 모집을 해가지고 일본과 전투를 해서 싸워서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단계적 그 투쟁 방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공화주의 국가를 갖다가 건설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화주의 국가라는 게 뭡니까? 임금도 국민이고 상놈도 국민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한 표를 가지는 국가입니다. 그죠? 사람의 계층이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 당시에 1915년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양반 상놈이 없어지고 말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양반 상놈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똑같아진다는 최세장을 갖다가 우리가 나라를 되찾다가 만들 척 하는 건 또 하나의 그 희망을 던져준 거죠. 그래서 그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잡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열정은,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게,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은, 좀 쉽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가 단순한 만큼 어떤 움직임 또한 포착되기가 쉽고 해가지고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국내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신다는 것은 목숨을 갖다가 걸어야 됐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활동이라는 것은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열정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능합니다. 이 활동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나타납니다. 군자금 모집이 있었고, 조선 총독 감사를 계획을 했던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인이나 일본인에게 빼앗긴 광산을 섞기 위해서 군자금을 모집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 인도의 하셨는데, 이런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전라북도 장수군의 헌병 봉견대를 갖다가 습격을 하고 하는 것은 맨손으로 습격을 할 때는 목숨을 내던진 거죠. 이걸 다른 뭘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열정이라는 게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광복회가 정조군님께서는 1918년 2월 1일날 체포되시고, 그 다음에 6월달까지
충청도 지구, 전라도 지구, 황해도 지구, 경상도 지구가 전부 저 개멸이 됩니다. 저희 사실상 그 개멸 상태에 이르는데 이때 만주로 귀신하시고 은신회가 계시던 분이 1919년도 3.1 운동 이후에 다시 재연을 하십니다. 하셔가지고 한 1년 활동을 하시다가 임시정부와 손을 잡고 주기단이라는 걸 갖다가 결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 또한 이 또한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분들의 마지막 열정은 언제 나타나느냐? 1945년도 광복 후에 서울에서 동지분들과 유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광복회를 재건합니다. 재건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무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을 갖다가 구현을 시켜서 국방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사를 구입을 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하다가 미군정에서 사설 군사단체를 모두 해산한다는 그 조치에 의해서 활동을 못하시게 되겠죠.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917년 11월 달에 경북 관찰사를 지은 장성문을 갖다가 광복해서 처단을 했죠. 했는데 그 장성문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2대 국무총리를 지내고 초대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그 장택상의 아버지가 장성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동부에 장성문은, 장택상은 수도 경찰청장을 하게 되죠. 86년도 3월달, 2월달하고 3월 5일날까지 광복회에 재건한 광복회가 활동상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거짓말같이 뚝 끊겨버립니다. 아무 자도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집에서 들었던 얘기는 장택사의 그렇게 수도 경찰청장을 얘기합니다. 수도 경찰청에서 광복회를 갔다가 경상도 말로 부산을 들었는데 광복회원들 그 후손들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충청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전라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은 설마 어제 뭐 수도 경찰청이 뭐 광복회라는 그 단체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해산시키고 한 적이 나타나겠습니까만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장택상은, 침입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침입의 흔적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다른 사람도 독립운동할 때 지는 숲에서 들고 기생집에 가가지고 띵까하고 놀고 뭐 한 세월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산구락부라는데 요즘 치면은 그 경매장이죠. 골동품 경매장에 가가지고 골동품 사고 뭐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일제시대 잘 보낸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근신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열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제강점기 동안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자체 그분들의 삶의 자체가 근심이죠.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은 국외에서 활동하신 분들보다는 더 목숨의 그 위험이 높았고 노출의 그 확률도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 온도 근진한 마음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종 활동을 하실 때 내 목숨이나 내 가족이나 이런 걸 돌보지 않고 활동을 하신 것 자체가 하나의 헌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오늘날까지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그 소수의 그 정치꾼들이 버린 어떤 그런 불의에 저항을 했던 것도 바로 이 독립운동 정신들이, 헌신의 정신들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죠? 그게 굳이 나서서 그 저항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우리 국가에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오늘 불의에 한가하는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저는 존경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시민들이 무슨 큰 일을 눈에 띄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만은 소시민들이 작은 행동하는 소시민들이 내딛는 밥그릇 하나가 모여가지고 결국 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유지민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